안녕하세요. 고기하시고 기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시동 공감부장 건대윤입니다. 아, 오늘은 시라미비 마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속, 약식, 강송, 강킥, 그 다음에 강송과 강킥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상대방을 챙깁니다. 점프해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챙겨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특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발을 누르면 이렇게 찍기가 나오고, 대각선을 하면서 발을 누르면 이렇게 두 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점프의 약손은 요 모션이지만 점프한 상태에서 미스하면서 약손을 누르게 되면 방금처럼 이렇게 체크가 이제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의 특기를 다 알아봤고 마이의 피사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앞으로 하면서 손을 누르면 이렇게 강풍이 나갑니다. 강풍으로 하면 강하게 나갑니다. 자, 아래 뒤를 하면서 손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용연무가 나갑니다. 자, 강선으로 하면 좀 더 앞으로 나가고, 99에서는 아래 뒤를 하면서 발을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또 기술 하나가 이제 또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고 용연무를 넣으면 기술이 연속기로 넣으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날다람쥐의 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하면서 위로 하면서 손을 누르게 되면 지금과 같은 모션으로 나가고, 약손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지금처럼 벽을 짚은 다음에 상대방한테 공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손을 누르면 뒤로 가고 강손을 누르면 반대쪽 방향으로 이제 또 이동을 합니다. 이제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길이로 이제 공격을 하는지가 이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점프를 하면서 밑에 뒤를 하면서 손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날다람쥐의 춤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의 초피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앞으로 하면서 발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초피살기가 나갑니다. 초피살 인봉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앞으로 하면서 손을 누르면 장풍 초피살기가 나갑니다. 자, 그리고 커맨드를 거꾸로 아래 뒤를 하면서 손을 누르면 네, 요 피사기가 나갑니다. 요거는 이제 상대방의 좀 역가들을 노리면서 이제 또 쓸 수 있는 피사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의 연속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는 뭐 하단 콤보로 이어지는 게 따로는 없습니다. 그래도 마이가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인 게 안자 강선 이후에 연속기가 들어갑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 같은 경우에는 99에서는 하단 강손 이후에 연속기를 쓰면 됩니다. 자, 강손을 누르고 그냥 기술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되는데 98에서는 연속기가 제가 알기로는 강손 이후에 다 기술을 넣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기술을 넣는데 99에서는 마이 같은 경우에는 연속기를 딱 하나로 고정을 하면 됩니다. 강손하고 대각선 아래로 한 다음은 태클을 하고 태클 1타에서 이 연속기를 넣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마이는 다 이 연속기를 넣으면 됩니다.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99에서는 마이는 이 콤보 하나만 하면 되고, 암호 모드에서 이걸로 연속적으로 해서 상대방의 가드 크러쉬를 노려서 또 역전을 이제 또 노리면 됩니다. 필살기는 다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가 거의 반피가 빠지기 때문에 마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크게 카운터 모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카운터 모드를 쓰자면 카운터 모드 콤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 자체의 재미가 좋기 때문에 그냥 카운터 모드를 쓰지 말고 암호 모드만 사용을 하고 마이는 이 연속기 하나만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상대방이 구르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용연무를 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에서는 마이가 조금 굉장히 까다로운 캐릭터긴 합니다. 상대방이. 근데 이제 마이가 좀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연속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이제 승률을 또 올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단 콤보는 마땅히 뭐 약다리 약손이 콤보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손 이후에 이렇게 하단 콤보를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아누이 마이를 다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캐릭터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